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습니까? 아마도? 예, 아마도. 아니, 선생님이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익히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 있다라고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도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걸 할수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것 같은데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합니다. 누가 다? You? I? I Should should see. see. I should see의 뜻은? 저는 만나봐야만 한다. 오케이. 묻는 말? What? Should I see? I see.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러니까 제가 치과에서 언제 만나봐야 돼요?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오케이. 요렇게 통째로, 요렇게 통째로, 요렇게 통째로 뜨문뜨문하지 말고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영어 말하기 공부해요. 그랬더니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만 돼.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누가 더? 우리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시니? 오케이. 누가 더? You? 벌써 끝냈어? 네. 말이 돼? 똑바로 안한거 아니야, 이거? 아니, 슈퍼가 되어 있더라고요. 슈퍼가 돼 있어서 너 한거 맞아? 아니, 그거 내가 예전에 했었어. 너뭐 배웠어? 이랑 같이 나오는 이가 무슨 소리 내는 경우를 배웠어? 이가, 에요. 눈치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유야, 니거 신경 써. 안녕하세요. 너희 누가다를 만들려고 하죠. 누가다를 만드는 게이 문장에 누가라는 질문하고 뭐뭐다를 찾아보란 너희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니까 You mom? You mom? 누가 너희 엄마가 뭐 한다? 무엇을 하시니? 하다.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가 누가 나죠? 누가 나. 너의 그러네. 어머니께서 한다. 너의 엄마가 한다. B? 비? 진효야. 네? 일단, you mom 이런 건 없고요. Your mom. 응. 어? 자, 이 뒤에 your mom이 너의 엄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되겠네. 누가 다 완성된, 누가 your mom이 뭐 한다? 한다 하면 되겠네. 그럼 이게 영어로 아, 뭐예요? do. do. your mom do 이러면 됩니까? does. 그래, 당연히 does가 돼야 될거 아니야. 어? 이래야 누가 다 됐네. 누가 다.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your mom Your does. mom does.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고, 그 다음에 하다시, 두, 더즈 따져보면 두야, 더즈야. 더시요. 됐습니까? 그러면 묻는 말첫 단계. 이게 너의 엄마는 하신다고. 다음 단계는 이제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엄마가 하시니? 만들어야 되겠네요? Does your mom? 이렇게? 자, 얘는 누누이 얘기지만 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두가 이렇게 있어. 응? 자, 진효가 진효 써봐. 네? 진효가 써봐. 우리 네. 진효 써보라고. 네가 두고 내가 더즈야. 그렇지? 자, 이렇게 써봐. 저쪽에 사람이 들어와. 그렇지? 우리 둘이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너한테 다 가려? 선생님 삐져 나왔지? 그렇지? 그러면 저 사람의 보기에는 두가 서 있는 걸로 보일까? 더즈가 서 있는 걸로 보일까? 더즈가 서 있는 걸로 보이겠지. 여기에 your mom이 이렇게 있어. 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your mom does로 보이지? 그리고 your mom does라고 뜻은 뭐다? 너의 엄마가 하신다 하고 있지? 근데 무슨 말 만들고 싶대? 그러면 이제 does가 일로 가겠지? 네, 일찍 가겠지. 넌 거기 있잖아. 그럼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뭐가 돼? does your mom 가 돼야지. 어?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Does your mom? 자, 다 예, 예.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 예. 여기다 선생님 바쁠 때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돼.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너희 엄마가 좋아한다를 만들어 볼까요? 너희 엄마 좋아하신다는 당연히 뭐가요? Your mom likes. 그래,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 엄마가 좋아하시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Does your mom like? 그래, does your mom like 이렇게 되잖아. 아까처럼 does가 일로 갔어, like는 여기 있잖아. 두 개가 겹쳐 있단 말이야, 하다시일 땐. 두 속에도 두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해볼까? 너는 한다, 라는 뭐야, 너는 한다. 이건 you? 두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어. 너는 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이렇게 해야 한다고. 두 속에 두가 있다니까? 물으려고 앞으로 갔어. 알겠습니까? 너는 한다? You do. 넌 하니? Do you do. 근데 이게 그녀가 한다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한다는 뭐가 됐어요? She? Does. Does가 됐지. 이 do하고 does가 하나가 아니야. 두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있던 두가 뭐로 바뀌었어? 저 앞에 어, she가 있네 이러면서 does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하니로 바뀌면 뭐가 된다? Does she do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다시 그동안 우리가 6달 동안 6개월 동안 배웠던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때 일어나는 일이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라 했죠? 자, 여기는 선생님이 끊어읽기 표시를 안 해놨어, 이 문장에. 근데 끊어읽게 보면 누가, 너의 엄마가 무엇을, 6가지 질문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토막이 난단 말이야. 이거는 왜 이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 뭐 이거 선생님 이거 표시하는 거 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하면, 이렇게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문장에 이 표시하는 거 이거 끊어읽기 청크라고 하면 청크. 어떻게 한다 그랬어? 6가지 질문을 문장에다 해보고 내가 자른다 그랬어. 그럼 여기에 자르지 못해. 왜 못 잘라? 이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무엇을 묻는 말이야. 6가지 질문을 그냥 그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한 덩어리. 그럼 이렇게 그러면 누가 다 만들려고 그러지. 묻는 말 만들기 여러분들이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들어 하니까 너의 엄마가 하신 일을 누가 다로 바꾸면 너의 엄마가 한다고. 너의 엄마가 한다가 your mom does 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어.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 일은 뭐가 됐어? Does your mom do? 그래서 does your mom do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너의 어머니 뭐 하시니 하고 싶으면 뭐가 되겠어? What does your mom do? 이렇게 됐단 말이야.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she do? 하고 똑같은 규칙. 됐습니까?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간호사시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She is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는 간호사입니다. She is a nurse. 직업 묻고 답하기 표현이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네 직업 뭐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네 직업 뭐니, 너 뭐 하는 사람이야. What do you do? 나는 선생님이다. 집중 지금 지진이 일어나도 이거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해야지 물론. 아니, 지진이 일어나면 대체해야 되는 건 죽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너는 미래에 뭐가 될 거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다? You will be 있다. be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근데 너는 의사이다 라는 말은 의사가 되다, 되다는 또 뭐야 이럴 필요가 없어. 되다도 be동사가 표현할 수 있어. You will be의 뜻은
너는 될 것이다. 넌 될 것이다. 묻는을 만들면 돼. 넌 될 거니? Will you be? Will you be? 됐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말 뭔지 하면 돼. 그럼 너는 미래에 뭐가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or? Future. Future. 그래서 너는 미래에 뭐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됐습니까?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나는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비행기 조종사? I will be a pilot. 오케이, 난 비행기 조종사 될 것입니다. I will be a pilot. 뒤에 뭐 in the future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어차피 상대방이 하는 말 속에 있으니까 또 반복할 필요 없고 됐습니까? I'll be a pilot. 이번엔 장래 희망 묻기. I will be a pilot. 됐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잖아.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숲 안만 길어봤자. 아니 그 나무가. It,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이 만들어볼까? 간단하게 그것은 어떤 그렇죠. How is it? 그랬더니 얘를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 놓는데 그 숲은 어떤 이 How is the forest? How is the forest? 됐습니까? 그 숲 어때요? How is the forest? How is it? How is the forest? How is the forest? 대답하는 사람 the forest 안 써. 귀찮게 뭐하러 써. 그래서 It is very nice, cool, and cool. Okay, 그것은 매우 좋고 서늘합니다. 숲은 엄청 좋고요. 아주 시원하기도 해요. It is very nice and c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셔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니, 3회 7 아니잖아요, 저. 계속 3회 7 해놓으니까 헷갈리죠. 뭘? 계속 3회 7 해놓고 있었잖아요. 자, 집에서 해오세요. 셔플 28문장. 적지 않고요. 맨날 진효 잘 까먹잖아. 까먹는다고요? 그래, 잘 까먹잖아, 전번에. 아니! 휴대 2편에서 한 번에 통과해.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3시간 동안. 3 times hour. For 3 hours. For 3 hours. 하루에 3번. 3 times hour. 맞나? 3 times a day. A day. 단어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앵무새처럼 하고 있어. Hour는 시간이고요. 어? 하루에 하고 싶으면 a day 들어가야 되고요. 아, 알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중학교 때. 너 지금 급해. 나. 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